LS그룹의 주요 계열사 LS전선이 최근 개발한 핵심 시스템 아이체크 공급 계약에 속도를 냅니다. 우선 다음 달 국내 기업 두 곳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최대 5개 기업과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S전선이 케이블 원격 관리 시스템 아이체크 공급 계약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LS전선은 다음 달 중순 국내 주요사 두 곳과 아이체크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을 통해 아이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은 화학공장과 통신사업자 두 곳으로 지난 8월 아이체크 개발 이후 첫 공급 계약입니다. 여기에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과 통신서비스 철강 등 국내의 기업 10여 곳과 또 논의 중인 상황. 특히 연내 두세 곳과 추가로 공급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연말까지 최대 5개 기업과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케이블에 대한 수명이 30년 또는 40년인데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본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케이블의 수명에 이렇게 도래한 곳들이 상당히 많고 또 간헐적으로 정전 사고들이라든지 케이블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고자 아이체크란 업계 최초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케이블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플랫폼. 케이블에 부착된 IoT 센서가 발열이나 누전 등 이상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이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관리자에게 전달해 케이블 이상으로 인한 정전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LS전선이 지난 2019년부터 3년이나 공들인 핵심 기술로 개발에는 주요 사업 파트너인 엘시스의 역할이 컸습니다. 저희는 케이블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배전 실내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 센서 디바이스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향후 케이블 관련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고 또 빅데이터 구축을 하고 그러면 AI 적용까지 돼서 케이블 관리의 그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LS전선은 케이블 수명을 알 수 있는 케이블 헬스 인덱스 기능을 탑재하는 등 진일보한 전기 안전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케이블을 기업의 핵심 자산 관리 대상 개념으로 확대하고 케이블 생애 주기를 관리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문다입니다.